도움받기가 죄송스러워서 좀 따라와서 좀 도와드리려고 왔어요. 바늘 가는 곳에 실가득 늘 함께한다는 부부. 그렇게 수영을 마치고 두 사람을 다시 만난 곳은 한적한 도로. 새 자전거를 테스트 중이라는데. 아, 기존의 자전거는 현재 없고요. 방향 조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이쪽 운전 힘들잖아요. 팔이요. 예, 예. 어깨에 핸들을 끼워 방향을 조절하고 발로 밀어 브레이크를 잡는 방식. 두 달 연구 끝에 탄생한 자전거를 타고 거침없이 달려보는데. 저거 방향 바꾸기가. 몇 킬로 나와요? 20킬로예요. 좀 더 속도를 올려 달리던 그때. 돌발 사고 발생. 넘어지신 거 오른쪽으로 혹시? 방향을 꺾던 중 순간적으로 자전거가 넘어진 것.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. 왜 넘어지신 거예요? 한쪽으로 그냥 확 틀려서 핸들이? 예. 네. 키난다. 어떻게? 하지 않아요. 어깨를 팔에 까졌어. 정확해요? 아이 괜찮아. 대회를 준비하며 다치는 건 다반사인데도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는 아내. 아저씨 맞춤용으로 제작되어 기대를 걸었지만 아직 조작이 익숙지 않은 상황인데. 한번 탈 때마다 분장 붙이네. 그래요. 그냥 일반 우리 살이면 괜찮은데 네. 그게 피부 이식 수술을 이렇게 해놓은 거라서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. 집으로 돌아가는 길. 운전대를 잡은 건 남편 대영 씨다. 마치 만능 팔을 단 듯 혼자서도 척척 능숙하게 핸들을 돌리는데 두 팔을 잃고 맨 처음 도전한 분야가 바로 운전. 무사고 운전 경력 벌써 9년 차. 이쯤 되니 이젠 뭐 깜빡이 정도는 요렇게 발로 넣는다. 처음에는 안 되더니 나중에는 그냥 나도 모르게 올라가더라고요. 무사히 집에 도착하고 나도. 운전용 의수 대신 다른 걸 끼고 뭘 하시려나 봤더니 바로 물 마시기.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도록 용도에 맞게 제작했다는데. 그러면 요거는 아버님한테 만든 거예요? 그렇죠. 발명품이 따로 없다. 저 의수 이런 것도 다 저 사람 머리에서 나왔어요.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이렇게 해달라 해가지고 각도가 이제 자기가 맞춰서 수저 각도도 자기가 맞춰가지고 자기 입에 딱 맞게. 종일 운동을 했으니 서둘러 저녁 식사부터 준비하는 부부. 일단 스스로 밥 먹기 좋은 식사용 숟가락으로 바꿔 끼우는데 우여곡절은 있지만 자신이 해야겠다 마음먹은 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해내고야 만다는 남편. 처음에는 제가 다 먹여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본인이 알아서 먹으니까 진짜로. 근데 본인이 열정, 그 해겠다는 그 열정 그거는 끝내줘요. 5년간의 연애 끝에 부부의 연을 맺어 행복하던 어느 날 2004년 11월 18일 뭐 어떻게 되셨어요? 전기 감전사고로. 전기 관련 일을 하던 중 고압선이 감전되는 사고를 당했다는 아저씨. 딱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양쪽 팔이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터져서 막 이렇게 칼로 도려낸 것만 이렇게 터져갖고 있으니까 그거 보고 너무 놀랐죠. 이건가? 그 당시 우연히 한 방송에서 촬영한 영상이 남아있었는데 사고 후 큰 고비를 가까스로 넘긴 아저씨. 그러나 살기 위해 왼팔을 포기해야 했다. 그리고 얼마 뒤 폐혈증에 걸려 남은 오른팔마저 절단하게 됐다는데. 치료실에서 딱 치료를 받고서 분대를 다 풀고 근데 딱 병실을 들어오죠. 하늘이 노는 거예요. 진짜로. 진짜 가슴이 미어지더라고.
목숨 말고 다른 걸 선택할 순 없었다. 하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란 결코 쉽지 않다.